니야, 니가 먼저 가봐. 어, 너 정말 용감하구나. 난 산이 대장구라서 이런 거 무서워해줘야 돼. 아빠 너무 무서워요. 하나, 둘, 셋, 야! 아니, 여기 뭔데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 아니, 저기요! 뭐하는 사람이세요? 네? 이렇게 시끄러우시면 어떡해! 집에 가서 만나봐야지. 어? 뭐야? 우리 집 지하철 꼬문이 왜 없어졌지? 이상하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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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빠! 우와 우와 우와. 오빠! 아이, 왜 몰라? 지금 오빠 TV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집 지하실이 열려 있어. 왜니? 지하실이 문이 열려져 있다고? 이럴 수가. 지하실에 2년 동안 우리 가족들도 한 번도 들어간 적은 없는데 왜 문이 열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 왜 열려 있을까? 아무래도 그 소문의 이야기가 진짜인 것 같아. 소문? 그래, 인근 건물 지하실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문이 있었어. 말도 안 돼.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소문에 따르면 인적이 없는 지하실에 몰래 개생물체가 등장해서 산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 응? 못 들어봤어. 아니, 난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하실만큼 어둡고 진심한 곳이 또 있을까? 너 무섭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하실 근처에는 어신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때? 꽤나 무섭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오빠 얼굴이 더 무서움. 내가 말하고도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라니까. 아유 무거워라. 아유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오? 아유 마침 잘 됐네. 우리 애들이 다 여기 있었잖아. 아이, 이 상자에는 우리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넣은 상자야. 마침 우리 아들 때도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이 상자 들고서 엄마 도와서 지하실에 내려가자. 응? 지하실? 엄마, 지하 창고인 개생물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웬 개생명체? 아이 무슨 지하창고에 개생명체가 있어. 아이 그런 건 없어. 빨리 와. 엄마가 개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줄게. 아, 나 안 갈 거야. 난 안 가. 아니 안 가. 빨리 따라와. 그런 괴담 이상한 이야기는 없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엄마는 바보야. 바보. 오빠도 바보야. 아유 빨리 와. 이상한 냄새가 나. 아유 지하 창고라 그렇지 뭐. 지하실에 어떻게 좋은 냄새가 나겠어. 아이 개생물체가 있을 텐데. 아유 아니야. 아유 무거워. 아유 여기다가 가져온 상자를 이렇게 놔 그냥. 아유 힘들었다. 아이 그리고 주위를 봐봐. 우리 지하창고 어디에 괴생명체가 있다는 거야? 엄마 말대로 아무것도 없지? 그러네. 좀 어둡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나? 하여간 오빠 말 들었다가 한 번도 제대로 된 게 없었다니까. 아이 괜히 겁만 먹었잖아 오빠 때문에. 세상에 괴생명체니 뭐니 뭐 지하실에 뭐가 사니 아이 그런 건 없단다 얘들아. 아이 이제 짐도 다 날랐고 집으로 돌아가자. 분명 있다고 했는데.
빨리 와. 지아씨 분장 가야 돼. 아, 금방 가. 혹시 잘못 자른 건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 퇴근이다. 빨리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우리 애들 오늘 잘 지내줄려나? 여보, 나 회사 다녀왔어. 다녀왔어. 리아도 안녕. 아이, 잘 다녀오셨습니까? 희은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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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은 줄임법에 잘 쓴다니까. 아,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애들 때문에 재밌었는지 알아요? 아, 뭔데? 아니, 애들이 아침에 내가 이게 지하창고 내려갈 일 있어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하창고에 뭐 괴물이 산다느니, 괴생명체가 뭐 거기에서 살고 있다느니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나도 어렸을 때 아빠가 지하실을 괴물이 산다고 해가지고 그걸 진짜 믿었었지. 그래서 고등학교 땐가 지하실을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짓말이었던 거지. 애들아, 그런 건 다 헛소문이니까 믿지 마. 역시 우리 애들은 여보를 많이 닮았나 봐. 뭐야? 불이 왜 이래? 여보, 아무래도 정전인 것 같은데? 뭐야? 무섭게. 무서워. 아, 애들아, 무서워하지 마. 정전이야, 정전. 아, 손전등이 어딨더라? 내가 비상용 손전등을. 아, 여기 있다. 아유, 밝다 밝아. 아, 됐네. 얘들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손전등도 찾아주셨잖아. 아무래도 전구가 문제일 수도 있고, 지하실에 두꺼비 집이 있거든. 그거 올리면은 다시 불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얼른 지하실 다녀올게. 지하실 안 돼. 위험하단 말이야. 이게 아직도 내 말을 믿고 있네? 사실 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아니, 근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았다니까? 아니래도? 아니, 여보. 아니, 나는 혹시 모르니까 옆집 아줌마네 가가지고 거기도 정전인지 물어볼게. 마을 정전일 수도 있잖아. 아, 그런가? 알았어, 다녀와. 아, 애들아. 이제 엄마도 옆집 갔고, 너네 무서우니까 여기 집에 있어. 아빠가 지하실 내려가서 금방 두꺼비 집을 올리고 올게. 알겠지? 나도 집이 깜깜해서 정말 무서우니까 아빠 따라갈래. 아, 그럴래? 아, 그래. 따라와. 요루루는 무서우니까 집에 있어. 이 깜깜한 집에 혼자서 말이야. 아, 근데 진짜 지하실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니라니까. 아빠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믿었었다고. 지하창고에 두꺼비 집이 있을 테니까 빨리 다녀오자, 아이들아. 아빠 조심히 다녀오셨어요. 아, 저는 지하창고 앞을 지키고 있을게요, 아빠. 잘 다녀오시겠지, 이겠지. 너도 따라와. 네, 왜요?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요. 아니, 만약 두꺼비 집 문제가 아니면 정구가 창고에 있으니까 정구도 같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두 사람이 필요해. 가기 힘든데. 아, 요루야, 넌 여기 있을 거야? 아니야, 나도 갈래.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무섭고, 그리고 지하실에 분명 뭔가 있다는 걸 밝혀낼 거야, 내가. 이 지하실이 뭐가 있다는 걸 밝혀낼 거예요. 우리 동생 탐정놀이니까 그런 건 없다니까. 싸우지 말고 빨리 내려가자. 얘들아, 무섭지 않니? 무서운데 난. 왜? 리아, 네가 먼저 가봐. 정말 용감하구나. 난 잔이 대장구라서 이런 거 무서워해줘야 돼. 아빠 너무 무서워요. 아, 얘들아, 진짜 그런 건 없다니까. 아침에 가봤다며. 아이, 너무 무서워. 진짜 하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어. 아, 어쨌든 이게 두꺼비 집이거든. 이걸 올리면은 정전이 풀릴 거야. 띡띡띡띡. 안 되네. 안 되겠다. 그럼 전구를 찾고 올라가자. 어딘가에 전구가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어, 이거를 찾았다. 어, 이거를 갈아주면 되겠는데. 그리고 일단은 아! 빨리 가자, 애들아. 언니. 아빠, 아빠, 뒤에. 아니, 뭐가 뭐가? 문이 열렸어. 왜? 언니? 어이 뭐야? 우리 집에 왜 이런 공간이 있지? 에이, 너무 무서워. 애들아. 어이 뭐야? 내가 이 집에서 5년을 살았는데 이런 건 없었는데. 뭐야 여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세요? 저기요?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저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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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어! 사람 살려! 아이 꾀댕물체가 있잖아!